좋아요. 우리 포토샵 시간에는 여기 있는 색깔이 하나는 전경색, 하나는 배경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요, 편집, 뭐 합성을 하고 이미지 두 개를 막 자연스럽게 합성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도형을 만든다던가, 로고, 명암, 뭐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주 단적인 어떠한 차이점이 뭐냐고 하냐면요. 확대했을 때알수 있어요. 포토샵은 아까 그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표현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픽셀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돋보기로 확대하면 픽셀이 눈으로 보이겠죠. 정사각형으로. 원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멀리서 보면 하나 한 장의 이미지예요. 그게 단적인 예로 JPG,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포토샵으로 열어서 확대해서 보면 이 사각형 점이 보일 거예요. 그게 많이 모여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게 픽셀이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픽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요. 수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함수같이. 뭐 되게 어려운.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돋보기를 확대하면요. 점이 없어요. 그대로 그림이에요. 확대된 그림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좌우지간 이쪽에 있는 색이요. 전경색, 배경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요. 이 안에는 면, 안에 채워져 있다? 즉, 필, 채워져 있는 색이다? 필, 이렇게 부르고요. 필, 칼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테두리에도 뭔가 색이 없을 수도 있겠고, 또는 들어갈 수도 있겠고, 테두리에 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선, 스트로크라 불러요. 선색, 면색, 이렇게 불러요. 필, 그다음에 스트로크, 이렇게 불러요. 이거의 이름이에요. 하얀색이 필, 칼라. 검은색이 스트로크,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토샵 시간에 전경색을 바꾸기 위해선 한 번만 클릭했었어요. 그래서 컬러 피커가 나왔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더블 클릭해야 돼요. 흰색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야 컬러 피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색깔 바꾸는 건 똑같아요. 아무 색이나 넣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스트로크 컬러도 더블 클릭, 아무 색이나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요, 흰색이 위에 있었고, 검은색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치면 위에 있었다, 밑에 있었다. 종이로 치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스트로크를 만지는 순간 바뀌었어요. 스트로크가 위로 올라가고요, 필이 내려왔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요런 모양을 띄고 있다면, 현재 필 칼라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면 현재 스트로크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 피커 말고 다른 데에서도. 피커 말고 다른 데에서도. 어디? 컬러. 현재 조절할 수 있도록 위에 떠 있죠. 패널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떴냐면요.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기 이전에 더블 클릭한다는 건 클릭을 빠르게 두번 하는 거죠. 두 번의 빠른 클릭 중에 한 번에서 생긴 거예요. 두 번에선 피커가 생긴 거고, 한 번에선 얘가 열린 거예요. 일러는 그렇게 돼요. 닫고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지 말고 한 번만 클릭하면 튀어나와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네모, 필과 스트로크 중에서 무엇이 위로 올라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러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위로 올라왔느냐, 그거 중요해요. 이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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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도 있어요. 똑같아. 여기,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눌러도 돼요. 둘 중에 필 누르면 필이 위로 올라와. 스트로크 칼라를 누르면 스트로크 칼라가 위로 올라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양쪽 다 먹어요. 양쪽 다 먹어.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으로 가시면서 유튜브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드래그하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반달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엘립스 툴로 드래그를 하는데요. 포토샵 시간에서 여러분이 펜 툴을 사용을 해봤다면 정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프트를 눌러야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포토샵을 했었다면 정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시프트를 눌러야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 그때 드래그 방향이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래그 할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방식으로 함수로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 얘기를 자주 할 텐데요. 우리가 모눈종이 기억할 수 있어요. X 0의 좌표, Y 0의 좌표. 여기가 00의 좌표더라. 수학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시프트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 좌표가 00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프트 눌렀기 때문에 정원형이 돼요. 정원형이라는 건 가로의 배율과 세로 방향의 배율이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반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지금 패스파인더 패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각형을 다시 만들어요. 렉탱글 툴로요. 드래그를 절반이 덮이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위에 덮여요. 위에 덮여. 자,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가 있긴 있어요. 레이어 패널이 있긴 있지만요. 잘안 써요. 왜? 왜잘안 쓰냐면요. 저절로 계층이 생겨요. 계층. 일러는요. 레이어 1, 레이어 2 하고 우리가 만들어줘서 레이어 1 계층, 레이어 2 계층에 그림을 따로 집어넣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요. 하나의 레이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원은 동그라미는 처음에 만들었다. 그럼 아래로 깔려요. 레이어 1과 비슷하겠죠? 자, 두 번째로 사각형을 만들었다. 계층이 2. 계단으로 치면 두 번째 계단이 되면서 위로 떠요. 자동 계층이 생겨요. 일러가 그래요. 일러가 수학적으로 내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 위에 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만들었다 1, 나중에 만들었다 2, 1 빼기 2. 다른 말로요. A 마이너스 B 수학적으로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이렇게 A 집합이 있다, B 집합이 있다. A에서 B 집합을 빼면 이만큼이 남겠죠. A가 이만큼이 남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여기가 A인데 A에서 B만큼을 삭제를 하게 되면 반달이 될 거예요. 그때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근데 포토샵에서는요. 선택하지 않더라도 뭔가 할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100%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무슨 다른 말로 우리 포토샵 시간에 많이 썼는데, 셀렉트한다, 셀렉션 상태가 되게 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한 툴을 써야 돼요. 그냥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툴을 선택하기 위한 툴을 써서 선택을 해줘야 동작해요. 일러는. 자, 일러는 그림을 그리면 자동 계층이 생긴다. 너는 1, 나는 2, 정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생긴다. 자, 그리고 동작을 하려면요, 어떠한 명령을 주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몇 개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툴을 누르고 얘를 감싸줘야 된다. A와 B를 동시에 어떠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A와 B를 동시에 같이 선택해야 된다. 우리 무엇을 할 거냐면요.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툴이 있어요. 검은색이에요. 화살표. 이름이 정확하게 셀렉션 툴이에요. 괴로 얘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구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 도구를 내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A와 B를 원형과 사각형을 감싸준다. 감싸줄 때는요, 스쳐 지나가는 범위에 해당이 돼요. 전체를 감쌀 필요가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지나가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동시에 선택이 돼요. 완전히 감쌀 필요 없어요. 스쳐 지나가도 선택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 무엇을 사용할 건지 우리가 그거를 클릭만 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무엇을 클릭하냐면요. 자, 사각형이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을요. 전면에 있다라는 뜻으로 프론트라고 불러요. 프론트.
프론트 전면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 삭제한다를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프론트. 바로 이거예요. 요 이름이에요. 요 아이콘의 이름이 마이너스 프론트 누르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모든 디자인을 가능하면 펜 툴을 적게 사용하면서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 펜 툴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쓰긴 써요. 최소화합니다. 우리가 한달 동안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녹화 끌게요.